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단영, 신소원, 이에 맞서는 목포광학대학교입니다. 한주은, 임해본. 물론 3대1로 패했지만 네.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아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네, 장명희 서브 바깥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공격 템포를 빨리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장미영 왼쪽에서 떴습니다. 수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3단 넘기진 못했습니다. 재개되겠습니다. 양현의 서브 리시브가 길었습니다. 바로 이런 리시브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양현의 서브 리시브 해내고 안쪽으로 한준. 밀어줍니다. 한준 불나게 막힙니다. 목포과학대학교 임해본이 왼쪽에서 뜹니다. 양혜연, 장미영 여기서 김단영이 밀어넣기 여의치 않았고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목포과학대학교 네. 7번의 신지은 선수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랠리가 길어지고 있고 한준이 밀어넣기 장미영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김단영 디그 냈고 김단영. 살려내는 한국대학교 오른쪽으로 봤지만 공격까지는 여의치 않았고요. 목과 대진영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뜹니다. 네. 리시브 해냈고 왼쪽에서 신정원이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김은지 김은지의 공격 성공 비춰졌고요. 신정원의 서브 아우.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임해본 여의치 않았고요. 넘겨냈습니다. 장미영 그리고 신소원 신소원의 좋아요. 공격 신소원. 성공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가연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건의 서브 아우 좋아요. 박하예슬 서브에이스 네 살려내는 한국대학교 신소원. 다시 한번 신소원 살려냅니다. 목과대 오른쪽에서 임해본 아 코트 안쪽에 떨어집니다. 볼락에 성공하는 김단영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아 좋아요. 서브 에이스 강우대학교의 서수민 선수가 에이스를 기록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미영 오른쪽에서 김단영 살려냈습니다. 신지은 신지은 쪽을 봤습니다. 네. 신지은의 공격 성공 또 놓치지 않고 브로킹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단영의 서브 에이스 디그 냅니다. 왼쪽 신소원이 끝낼 기회 여의치 않았고요. 다시 한번 목걸이는 임해본이 공격을 합니다. 네, 성공하는 임해본 장미영 신소원 살려내는 목걸이 올려주고 임해본이 동점을 만들 기회를 네. 잡아냅니다. 차 오는 입장에서 워낙에 지금 강하게 오고 있다면에 예. 자 집중해야죠. 네 신소원이 가운데에서 떴습니다. 아, 네. 공격에 성공합니다. 목포과학대학교 올려줍니다. 한준 쪽으로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한준 공격에 네. 성공합니다. 리시브 해냈고 장미영 그리고 뒤쪽에서 김단영 살았어요. 살려냈습니다. 임해본까지 공격에 막은 아 네, 여기서 득점에 임해본. 성공하면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은우의 서브로 2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신소원 살려내는 목과대 다시 한번 왼쪽을 봅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심우경, 김은지 막아냅니다. 박하예슬이 네트 쪽으로 붙여줬고 그대로 장미영의 공격 성공. 처리해주고 있고 푸싱과 뭐 연타 잘해주고 있습니다. 양혜연. 네 그렇습니다. 신정원의 서브는 에이스로 연결됩니다. 에이스. 신정원의 서브 에이스. 가볍게 때려주면서 일단은 찾아가야 되겠어요. 공격을. 네 그렇습니다. 장미영의 서브.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로 연결됩니다. 전진 수비를 해야 되는 목과대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시브 살짝 흔들렸고 3단으로 넘겨냈습니다. 박하예슬, 장미영 그리고 김단영 성공합니다. 김단영. 지금 한주은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에이스로 기록이 됩니다. 아주 잘 처리해줬던 신정원. 예, 김단영 선수가 서브를 했고 네! 블럭에 막힙니다. 나이스 브로. 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집중해줄 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임해문의 서브는 그대로 밀어넣기. 네. 다시 한번 블럭에 걸립니다. 이번에는 목과대 공격 기회. 가운데에서 이가연 들어갔어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이번에 단국대학교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신정원 밀어넣기 그렇죠. 공격에 성공합니다. 좋은 공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시브 해냈고 뒤쪽에서 한주은 공격에 성공합니다. 오른쪽 양혜연 살려내는 목과대 한주은 네. 공격에 성공합니다. 한 점 더 쫓아가는 목포과학대학교 살려내는 단국대 신소원 살려냈습니다. 3단으로 넘겨냈습니다. 단국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 신소원입니다. 공격 기회는 다시 단국대고요.
신수원이 오른쪽 김단영입니다. 김단영의 공격 성공. 그래서 다시 넘겨냈습니다. 당국대 신수원입니다. 블락에 막혔지만 살았어요.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임혜본 공격 성공합니다. 네, 임혜본. 신진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 올라갑니다. 김단영 쪽으로 살았어요. 살려낸 목걸이 올려주고 한준 블락에 막혔습니다. 네. 선수들은 건강보다는 예. 일상이 돼야 되겠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3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양희은 서비스 좋아요. 올려주고 신소원 김현지 박미소 다시 한번 김현지 들어갔어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책임감 있는 공으로 성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쫓아가는 당국대학교 신소원의 서브 안쪽에 떨어집니다. 에이스 서브 에이스 좋아요. 신소원 살려냈고 다시 한번 왼쪽에서 김은지 공격 이어가는 당국대학교 신정원입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좋아요. 손모양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 장미영 왼쪽에서 신정원 신정원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리시브 해냈고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김은지가 뜹니다. 김은지 예. 그 다음에 서브홈실을 하고 있어서 네. 신정원의 서브 리시브는 살려내지 못하고 에이스로 이어집니다. 신정원 좋아요. 고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정원의 서브로 다시 3세트가 재개가 됐습니다. 에이스. 네, 목포과학대학교의 정진 감독의 모습이 살짝 보였고요. 서브는 다시 한번 에이스. 신정원 3개째 있습니다. 자, 신정원 선수의 계속되는 서브도 칭찬해 줘야겠죠. 예, 신정원의 서브, 서브 다시 한번 에이스입니다. 이번 서브권에서 4개째 에이스를 뽑아내는 신정원입니다. 밀어넣기 이가연 살려냈습니다. 장미영 그리고 양혜연까지 네, 양혜연. 득점에 성공합니다. 잡아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서수민이 서브로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서브. 서수민의 서브 올려줬고 왼쪽에서 신지은 공격에 성공합니다.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열어줬고 신지은 공격에 성공을 해냅니다. 옷가리 진영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김은지 네 김은지 공격에 성공하면서 한 점 더 가져옵니다. 서브 리시브 해놨고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장미영 왼쪽에 신정원을 받습니다. 신정원의 네, 공격 성공. 25점째 신정원이 마무리하면서 25-17 3세트를 가져오는 당국대학교입니다. 3세트 서브 득점만 6점을 가져갔어요. 네. 그만큼 강한 서브로 이어진 공격들 그 다음에 집중력이 성공한 당국대학교 3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소원의 서브 리시브가 이어졌고 흔들렸습니다. 에이스 5대2 석점차 앞서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박미소 다시 왼 오른쪽에서 신지은, 네, 신지은 공격에 성공합니다.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지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 넘겨냈습니다. 이걸로 공격에 성공하는 당국대학교. 신정원 H 안고 넘겨내는데 성공하는 당국대학교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이가연 안쪽에 떨어집니다. 3단으로 넘겨냈습니다. 올라갑니다. 김단영 쪽으로 김단영 공격에 성공합니다. 좋은 공격 보여주는 김단영 서브 리시브 해냈고 오른쪽에서 신지은 올라갑니다. 끝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지면서 공격에 성공하는 장미영 좋은 세팅과 좋은 공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미소 네, 김은지 블락에 네. 막힙니다. 장미영의 브로킹 양현과 장미영의 3, 5점 차 임해본의 서브 좋아요. 박하에서 서브 흔들립니다. 에이스입니다. 네. 다시 신송원 쪽입니다. 살았어요. 올려주고 김은지 공격에 네, 성공합니다. 살짝 아쉬운 기회를 날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은지. 김은지. 상당히 파워 있게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 네. 타임이 누군지 물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소. 다시 한번 신정원. 신정원. 맞고 터치아웃으로 연결을 합니다. 올라갑니다. 신정원 쪽으로 신정원 살려냅니다. 박미소, 김은지, 신정원, 장미영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신정원 밀어넣기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신정원 네 마지막까지 신정원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졌고요.